동영아, 호나 이리 와봐. 아빠 뭔 얘기해? 어? 응, 앉아봐. 어? 자, 이게 뭘까요? 뭘 가져갔을까? 네 용돈 많이 안 받았잖아. 어, 진짜 안 받아. 진짜 안 받아. 그래서 아빠가 이제 정규적으로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자, 너는 5천 원. 플러스 8천 원. 우와. 아, 해피. 그래도 그렇다고 막 가소비 하라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없기다. 네, 나 내일 처음만 써야겠다. 오,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해. 나 네가 알아서 잘 정리하면 돼. 너무 좋아한다. 나이가 있어. 아, 생애 첫 용돈. 저게 한 달 용돈이에요? 일주일이요. 일주일 용돈. 오. 오. 가자, 호나. 도겸아. 네, 뭔데? 괜찮아. 아끼면 그거는 뭐야? 아는 걸까? 아빠는 아파. 아다. 아끼면 은가. 아끼면 은가. 그 또 어머니한테 왜 저런? 가자. 오 추워. 이야, 비행기 타러 왔구나. 아, 눈 들어갔는데 여기 아이들. 아 거기다. 안녕하세요. 와 천국인데. 안녕하세요. 축구가 축구가. 어제 용돈 받은 거 있잖아. 응. 용돈 받은 거 내서 해야 된다. 응. 궁금하긴 하다. 애들이 어떻게 했을지. 다 사고 싶지 저기서. 와 이거 장난감이다. 요요다 요요. 네가 하는 대로 사면 돼. 오 스피더도 있다 스피더. 그래도 확실히 신중하게 고민하네. 덥석 안 사면 되지. 기분 나 엄마 계속 아! 어머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만 있습니다. 금쪽이는 쫓아오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지현 둘러봐. 그냥 네 실내화 이렇게 사면 되겠네. 어? 그냥 네 실내화 이렇게 사면 되겠네. 네 실내화 맞는 거 아니야, 대. 어머. 설마 용돈으로? 용돈으로? 그냥 네 실내화 이렇게 사면 되겠네. 네 실내화 맞는 거 아니야, 대. 응? 혹시 애들 용돈으로 고민해. 어머, 설마. 도구만. 어머. 네 설거지 하려면 어린이 고민한 것도 있네. 애들 그런 애들 골라야지. 자꾸 하지 마. 너희들 사고 싶은 거야. 너희들 사고 싶은 거. 어, 그렇죠. 아버님이 중재를 잘 하시네. 뭐냐 연필이 있대. 샴푸 할래? 샴푸? 어. 그래 샴푸 해라. 이건 2,500원. 이건 1,000원. 어. 어. 2,850원이지. 50원이. 그럼 얼마나 남아? 나중에 150원 남겠네. 형님 뭘 샀는데? 샴푸랑 샤프 씨. 아, 샤프? 응. 그럼 샤프 10만 사. 에? 아, 10만 써요? 아. 됐어. 샤프는 쓰면 안 돼. 왜요? 샤프는 집에. 아, 집에 있으니까. 나도 그냥. 진짜 사고 싶어, 나도.